이맘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별미. 겨울 추위도 거뜬하게 녹이는 조개구이가 그 주인공인데요. 요즘 통통하게 살이 올라 맛도 영양도 최고를 자랑하지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관자가 떨어지고 조개가 완전히 관자가 떨어지고 완전히 익혀졌을 때 조개를 보면 하얗게 이렇게 관자가 이런 식으로 하얗게 올라와 있거든요. 조개가 이렇게 살이 이렇게 익었을 때 먹고 그중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조개 중에 조개 가리비입니다. 달큰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도 빠지지 않지요. 맛있어, 맛있어. 다 하고 딱 찍어서. 일단 기본 바다향이 너무 많이 나고요. 진짜 겨울에는 진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가리비는 진짜 겨울의 왕입니다. 짱! 가리비를 찾는 이들이 늘면서 가리비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전과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는 가리비 양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청정해역, 자란 마늘 곁에 두고 있는 경남 고성입니다. 우리나라 가리비의 70%가 생산되는 가리비 최대 어장인데요. 이맘때 남해안에선 붉은 빛깔의 홍가리비 수확이 환창이랍니다. 이 가리비는 국내산 경남 고성에서 생산하는 홍가리비고 홍가리비 출하 사이즈 기준은 5cm 이상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이렇게 비만도 두께 이게 좋을수록 이제 알도 크고 더 단맛도 강하고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가리비를 가져온 후 가장 먼저 크기에 따라 나눠줍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고성 어민들은 굴 양식에 집중했는데요. 이제는 가리비가 고성 제1의 수산물로 자리매김했지요. 가리비가 이제 굴보다는 저희 어민들이 수익률이 조금 좋다 보니까 또 어장도 굴에서 가리비 같이 이렇게 복합 어장으로 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란만 앞바다를 나가봤습니다. 매년 3월 작은 가리비 치폐를 촘촘한 망에 담아 바다 밑에 넣어두는데요. 6개월간 기다리면서 3번 정도 망을 바꿔주면 품질 좋은 가리비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보통 15마리에서 18마리로 작업을 하는데 지금 상태는 좋습니다. 아직 손이 워낙 차다 보니까 사이즈가 아주 작죠, 지금. 6개월간 고성 앞바다에서 잘 자란 가리비망을 건져 올려봅니다. 얼마나 잘 컸을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 녀석들은 색깔이 좀 달라 보이지요? 우리나라 가리비 양식 초창기에 많이 키웠던 어종인데요. 성장이 빠르고 수온에 강한 데다 가격이 저렴해 많이 키웠지요. 보편적으로 홍가리비하고 해만가리비 두 종이 크게 있는데 이거는 해만가리비입니다. 해만가리비는 홍가리비에 비해서 성장이 좋다 보니까 사이즈 면에서는 홍가리비보다 조금 큽니다. 현재 이 상태의 가리비가 가장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사이즈대로 컸다고 보면 되거든요.
가리비가 큼직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지정한 고성의 청정해역 덕분입니다. 그래서 자란만에서 생산되는 가리비는 안정성과 상품성을 인정받았고요. 몇 해 전부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답니다. 보시다시피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 가리비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어갈 그럴 사람이 부족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 가리비가 바다를 살리는 거죠. 젊은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두 시간여의 수확과 선별 작업을 마치고 작업장에 도착한 가리비. 이후에도 쉴 새 없이 물을 뿌려가며 가리비 신선도를 유지해줍니다. 그런데 고성 어민들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는데요. 이제는 가격이었고요. 외국 중국산, 일본산들이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그 어민들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단체가 설립이 됐고 앞으로 꿈은 우리 법인이 어떤 수출로 할 수 있는 그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내내 이어졌던 출하 작업을 마무리하고 추출함을 달래기로 했는데요. 손질과 조리는 안악들의 몫입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가리비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데요. 담가 놓으셨다가 한 10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 짧기가 빠져요. 안에 뭐 뻘이라든가 이런 게 들은 게 아니라서. 그리고 찜소티 아니 그냥 넓은 냄비에 물 없이 찌시면 됩니다. 이야, 알이 굵고요, 통통하네요. 바닷일로 피곤할 법도 한데 창성 씨는 바깥에서 가리비 치즈구이가 한창입니다. 달큰한 속살에 고소한 치즈를 얹어 먹는 그 맛은 가히 최고지요. 홍가리비 자체가 이렇게 알이 큽니까? 네, 작아도 알이 그 강만큼 커요. 자라는 속도는? 속도도 지금 이제 저희가 받았을 때 6개월을 보거든요. 그리 치면 이제 빨리 크는 거고 그만큼 어장이 좋다 보니까. 가리비는 채소와의 궁합도 좋은데요. 가리비 육수를 이용한 탕은 이곳 고성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랍니다. 이제 밑에는 이렇게 이제 좀 찌꺼기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거 맑은 거 먹어가지고 육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칼국수 뭐 이런 데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요리에도 다 육수로도 많이 써요. 그러면 맛있어요. 싱싱한 가리비 회와 가리비 무침도 식탁에 올랐습니다. 추운 바닷일로 지친 몸도 가리비 국물 한 모금이면 더 바랄 게 없지요. 가리비가 이게 보시면 참 알이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이게 되게 맛있고 이게 몸에도 예 되게 좋은데 예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드시고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